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보니 14개의 읍면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이천 시민이 주인인 시위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또 시에도 와서 많은 그 가축인 그 닭을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분들께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동안 수정법에 의해서 우리 이천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2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입니다. 그거는 올해 2021년부터 여주 양평, 아평과 함께 상경만 중요시하는 그러한 도시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주 양평과 함께 생태 관광 벨트로 묶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우리 이천의 그 GTX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그러한 용역이 하나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정말 주최를 해서 주관을 해서 우리 경기 그것이 성사가 돼서 이제 3월 3일 날 오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3월 3일 날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정말 이천으로 어느 방향은 4월 달에 공청회가 있고요. 마지막 6월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이렇게 청원인 수를 도달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광주시장님하고 또 여주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언제부터 시작할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동안 이천의 정말 숙원 사업이었던 그런 그 수정법상의 제약을 깰 수 있는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게 된 점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멋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또 GTX가 2000까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풍선을 힘차게 한번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힘겨웠듯이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2010도 대부분의 전 세계 시민들이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연말이면 늦어도 연말이면 코로나가 물러가기 싫어도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이 돼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지고요. 또 회사들이 폐업을 하는 회사들도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여기는 뉴스 지금은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얘기할 때 경제적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고 이천시도 이번에 경정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제 승인이 되었고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힘든 미국이나 영국 그러면 강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면서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상황증을 이달 말부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히려 상황이 나빴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개인도 단체도 조직도 앞에 우리 이천시가 대한민국 전체 325개 사회적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대응 능력이 어디가 가장 잘하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행복인원실 그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상 그 공공기관이 그렇게 많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현장에 나와서 현장 심사를 하고 또 몰래 암행 평가를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1410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우리 이천시가 여기서도 국민행복민원실 서비스 평가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해서 우리 대통령 시민 여러분들이 이천에 있는 공직자들을 신뢰해 주시고 늘시면 힘차게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좀 목소리 좀 높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래도 4139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는 거죠? 아,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송정 7통 그 통장을 맡고 있는 정은광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오늘 그 주민 증포동 주민과 열린 소통 콘서트를 마련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께 아,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에 무대 차량을 이용하여 코로나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가면서 시민과 열린 소통을 진행하게 하는 것은 전국의 226개 자치시군에서도 처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그 백사부터 어제 부발까지 그 행사를 하신 영상을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참 백사 시작 때 뭐 강풍 속에서 진행하셨고 또 지금까지 오시면서 매서운 한파와 눈바다 속에서 이 열린 소통을 행사를 하신 걸 보고 야 참 우리 이천 시민이 정말 이천시 시장님은 잘 뽑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정말 저희 이천 시민들이 대단합니다. 이런 좋으신 훌륭하신 시장님을 뽑게 돼서 대단합니다. 이렇게 엄태준 시장님께서 강추위 속에서 강행군을 이어나가는데 그래도 제가 뭔가 해드릴 게 없나라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설 연휴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1박 2일 동안 기도를 우리나라에서 기도를 하면은 가장 잘 이루어질 때가 어딘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내려가서 시민들께서 간절히 원하는 현안 사업을 시장님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운을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또 올라오는 길에 내려간 길에 시장님하고 증포동민 5만 4천 동민들께서 나는 감기도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또한 또 기운을 드리고 왔습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준비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송정동 산 36-1번지 지금 그 산림청 임야가 한 2,000병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019년도 그 현장 방문 시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분에 대한 이제 건의를 받으셔서 그때 이제 당장 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만약에 산림청 땅 그 부분이 이천시가 매입이 된다면 그 장소에 송정동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민원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송정 민원실을 좀 유치해 주시고 또 그쪽에는 그 4천 세대 한 15,000명의 그 송정동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해서 이 중에는 그 젊은 맞벌이층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왕 하는 길에 더불어 이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유치해 주셔서 그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진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송정동 인근 주민께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2020년도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화목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특히 증포동민들한테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는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진행은 사실은 산림청 따려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게 지금 그 소유권 분쟁 중이에요. 소송 계류 중이라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림청 땅 그 땅을 이천시 소유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그 증포동 주민들하고 특히 송정동 해주시고 지금 제차 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산 사통장 김정희입니다. 네, 주민들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파트가 쾌적한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거기가 되게 불편하고 차량이 많이 밀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권해드리는 거는 우성아파트하고 신일의 해피트리 거기 뒤에 보면은 사도가 있어요. 개인 땅이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좀 해주셔가지고 뒤에 홈도 2차선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쾌적한 도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네, 한번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 주시는 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보면 차도하고 인도를 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 인도가 사실 이렇게 차도가 중요한 게 되거든요. 네, 저희 중포동은 54,091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월 4,600명의 평생학습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인구 수에 비하여 평생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올해 보건소가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소 이전 후에 일부분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중포 게이트볼 주차장 설치권입니다. 중포동은 송정도서관에 중포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중포동 게이트볼장에는 주차시설이 없는 관계로 중포 송정 도서관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시 2시간 이상 장시간을 사용하다 보니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없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평일에는 70명, 주말에는 100명입니다. 대부분 70%가 오후 시간대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게이트볼장과 중포 송정 작은 도서관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시설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한 3배 정도의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편하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이제 일찍 그 용역을 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판도 해결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직장 주변에도 그 부분도 해결하고 그래서 이 사실 공공시설이니까 그냥 한 3배 정도의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편하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이제 일찍 그 용역을 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판도 해결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직장 주변에도 그 부분도 해결하고 그래서 이 택시 신터 앞에 있는 주차타워,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앞에 있는 주차타워, 요거 합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예. 아마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게 아마 증포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셔가지고 그쪽에 지금 교통이나 경찰을 많이 개선해 주셨고 또 도시환경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많이 지원해 주신 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중신로가 지금 확장 공사를 했는데 10월쯤 완공되면은 아마 증포동이나 갈산동은 또 아마 좋은 성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 증포동 주민들이 행복지수가 많이 막 높아지지 않나. 소동 주민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주시고요. 네.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같이 나눠줄 때 아마 더 아름답고 더 아마 진정성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도 아마 이걸 좀 수리 중에 있고 또 타당성 영역주사가 있습니다. 그게 잘 돼서 아마 내년에는 도시기획 시설 결정을 줘서 아마 이 꼭 만들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날려?